예, 김영민 인사님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네, 예. 지금 영상 보셨죠? 천공의 예. 그 국정원에서 들어오는 거 우리 기자들이 잡았어요. 예, 서울의 기자. 소리 기자가. 네, 이명수 기자하고 거죠. 정병훈 기자 잡았는데 계속 물었어요. 김건희 여사하고 연락하십니까? 무엇보다. 용산관 저 출입했으니까 무엇보다. 나는 기자하고 얘기 안 합니다. 예. 그 얘기 한마디 했어요. 나는 기자하고 얘기 안 합니다. 예. 100년 전에 이 서울의 소리 그 뭐 우리 대표님 포함해서 네. 직원들이 그대로 1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다 독립운동가들이 됐을 것이다라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 독립운동가의 그 일상은 고난과 역경입니다. 네. 아, 천공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우리 그래서 서울의 소리에 대한 대대적인 아니, 근데 그, 우리 탄압이 예상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조심님이 예. 그 기가 천공보다 백운정 대표가 본인이 더 세기 때문에 네. 안 건드린다 그러시던데. 아니 뭐 저기 당연히 그건 그러한데 네. 그것도 정의로운 마음이야. 뭐 어디 천공의 뭐 천공이 어디 감히 흉내라도 낼 수 있겠어요. 네. 다만 이제 공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아, 서울의 소리를 압수수색 당하는 겁니까? 그럼?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백 대표님도 네. 고난을 또 당할 것 같은데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이건. 윤석열이하고 천공하고 네트워킹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 정확한 증거가 될 겁니다. 네, 아, 네. 정황 증거가 되는 거군요. 뭐 정황 증거를 넘어서서 확증. 확증이죠. 네. 어, 아니 천공한테 뭐 가서 뭐 때렸습니까? 뭐 무슨 욕을 했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뭐 취재를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억압이 들어왔다 이런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네. 이 천공이 윤석열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한번 지켜보죠. 뭐. 네. 그 이런 그 고난을 또 우리 서울의 소리는 뭐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요. 예, 예 저희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네. 소리를 더욱 단단하게 할 뿐더러 네. 아, 이 시대에 진짜 할 말하는 언론 서울의 소리뿐이구나 하는 이런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 천공 얘기는 우리 자주 했으니까 우리 오늘 이제 제목이 이제 사이비 종교 문제인데요. 네. JMS 얘기부터 할까요? 이게 사실은 뭐 JMS도 그렇고 천공도 그렇고 예. 신천지도 그렇고 전광훈도 그렇고 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뭡니까? 자기를 이제 일종의 신격화하는 뭐 이게 뭐 전광훈 같은 경우에는 이 기독교 범주 안에 있다고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네. 자기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이단으로 몰릴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은 안 하지만 아직 이단 판정은 안 났나요? 아니 웃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까불지 마 나한테 죽어 뭐 이런 말을 했다든지 뭐 자기가 성령의 본체라느니 뭐 이딴 소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른바 정통교단이라고 불리는 교단에서는 이단 사이비로 지정할 생각을 안 해요. 심사는 하고 있어요? 아이 했다가도 뭐 손 놓고 그랬어요. 네, 이제 뭐 그들의 모임에 참석을 자제하라 뭐 이런 정도지. 이단 사이비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광훈이 내뿜는 이런 그 모든 네. 그 악행, 부조리 이런 것들을 다 기독교가 좀 떠안고 있어요. 좀 선절할 필요가 있는데 말이죠. 예. 그 이제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네. 자기를 특별한 신의 어떤 대리자 혹은 예언자 이렇게 포지셔닝하고 추종자들에게 나를 믿으면은 다른 여타 그 뭐 종교 지도자나 그 종교보다도 더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사기를 치는 거죠. 예. 그 특히 기독교 기반으로 이런 사이비들이 많이 판을 치는데, 네. 뭐 제가 이제 목사로서 말씀드리면, 예. 그 이 목사는요, 인간들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는 다 이제 하나님 그렇죠. 앞에서 예, 죄인이라고 예, 얘기하잖아요. 예. 설교를 하는 죄인일 뿐이지 뭐 더 특별하거나 더 뭐 높은 그 그레이드의 네. 인간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이해 정확하게 또 정통한 교리입니다. 네. 아. 그 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 대리자로서 예언자로서 그런 거 없어요. 예언자는 언제적 예언자 얘기입니까? 그 구약 시대나 나올 예언자죠. 네. 예, 이제 이 지금 이렇게 교인들 앞에서 나는 네. 특별한 존재다. 나를 믿어라. 아, 특히 그 이단들의 그 특징이 뭐냐? 정령석도 그렇고, 뭐, 저기, 이만희도 그렇고, 특징이 뭐냐? 네.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다 비유로 되어 있다. 비유. 비유? 어.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과제가 남잖아요. 다 네. 비유라고 하면은. 어. 그렇다면 이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혜사라고 하거든요. 네. 보혜사. 보혜사. 내가 보혜사다. 내가 이걸 정확하게 풀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뭐예요?
자기가 성경의 숨은 비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단순히 선생이 아니라 자기의 신의 대리자다. 신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란 네. 말이죠. 결국 자기가 특별한 존재고 곧 자기가 신이다. 혹은 재림 예수다. 이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마식하면은 이제 구약시대는 모세가 그 주인공이고 신약은 예수가 주인공이라면은 그 다음 시대, 현 시대의 주인공은 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비 앞에서 뭐 그냥 자기 몸도 내주고 집문서도 내주고 재산도 내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 저 전광훈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성 신도들한테. 네. 팬티를 내줘야 내 성도다. 그리고 집문서를 가져와야 내 성도다. 이랬던 전광훈입니다. 여러분 참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텐데 농담 같지가 않아요. 전광훈 씨한테 다 인생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래서 종교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뭐 그냥 안 믿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얼마 전에 나온 조사 결과를 보니까 네. 그 우리나라의 그 국민들 네. 36%만 종교를 갖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맞네요. 한 10수년 전만 해도 한 50% 넘었거든요. 아, 그건 떨어졌고 60%만 못했지만 거의 지금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믿는단 말이죠. 네. 그 사이에 이제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지고 뭐 종교가 그리 뭐 필요하지 않은 그 시대에 또 살고 있기 때문에 종교를 네. 떠났지만은 네. 이 36.6%는 종교를 지금 믿고 있단 말이죠. 훌륭한 종교인도 있지만은 네. 아,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지도자한테 완전히 정신적 노예 상태가 돼가지고 네. 예속돼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2000년 기억하실 거예요. 코로나 한창일 때 그 전광훈 등이 지령을 내려가지고 네. 막 그렇게 집회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코로나 확산시킨 맞습니다. 얼마 전에 그 전광훈 판결 났잖아요. 네. 그 집회를 주최했다고 해서 1년 6개월의 그 집행유예형이 나왔어요. 네. 이걸 보면은 종교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만약에 지도자가 자기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러면 교인들 보고 야 너희들 무장해. 싸워. 이렇게 시킨다고요. 실제로도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교회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교회 명도 소송에서 졌어요. 네. 그 법원이 명도 집행하라고 명령까지 내렸는데 그 교인들이 나서서 막 화염병 던지고 사제 화염 방사기로 그 명도하려는 공권력을 저지했단 말이죠. 이에 전광훈이 자기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발빼고 있지만은 제가 네. 봤을 때는 아니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 전광훈의 지시 없이 그런 행동을 했겠어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아무개를 암살하라 뭐 아무개를 뭐 해코지하라 이 알카에다가 하는 짓 아니겠어요? 종교를 이 건강하게 정착시킬 역할이 또 공공에게 있다고 보고요. 우리 시민들이 그걸 끊임없이 감시하고 계속해서 또 선도할 필요가 국가 있어요. 국가한테도 그 국가 권력한테도 이제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종교가 올바른 사회 의식, 공공에 대한 종교의 역할을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법을 잘 지키고 그 사회 규범을 잘 지키고. 또 공동체의 그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무엇보다도 이 시대 인간의 가치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데 앞장서야 되는데 이 종교가 거꾸로 범죄의 소굴이 돼가고 있으니 목사님 그러니까 좋다 이거예요. 네. 역사적으로 뭐 사이비 종교 집단이 없었던 시대는 없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그건 있을 수 있고 과다하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근데 최근에 와서 특히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 이런 사이비 종교가 횡행한단 말이에요. 네. 네. 저는 네.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 전광훈 목사 같은 사람이 활개치고 다니고 천공이 저렇게 활개치고 다니고 JMS 이번에 예. 밝혀졌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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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계야 뭐 다 네트워크 형성되어 있다 그러고 뭐 대검찰청에 조형물을 거기다가 지었다 그러고 네. 어제 그 네. 김도형 교수님이라고 예. 한국대학교 그 교수님이 예. 그 정말 JMS 피해자들과 네. 네트워킹하면서 JMS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정말 전면적으로 이제 나서서 이렇게 사회로 네. 사회에 고발했는데 이분의 아버지가 자신 대신에 테러를 당하셨어요. 글쎄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참 안타깝게도 네. 생을 마감하셨는데 얼마나 그 마음에 천추의 한이 있겠습니까? 어제 KBS 나가셔서. 그 KBS PD 중에도 신천지가 있다. 아 신천지가 아니었죠. JMS가 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신자 정도가 아니라
JMS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직업 윤리를 파괴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겠죠?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KBS 안에서 통역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도 JMS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뭐 그뿐만 아니라 뭐 검사도 네. 국정원 요원도 네. JMS 신도가 있어서 교주의 이익에 봉사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와 이런 정도면 종교가 거의 독보섯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뭐 거기다 이만희 신천지 이 부분도 분명히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난 대선 경선 때 국민의힘에서 예.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인 당시 그 대선 경선에 레이스에 뛰었던 홍준표 후보가 신천지 때문에 졌다. 그런 얘기를 이런 했죠.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번에 저기 대구에서 신천지가 큰 행사할 때 10만 모인 행사할 때 또 허락을 했어요. 축사는 안 하고요? 하고 축사까지는 못했지만은 근데 아마 이런 얘기겠죠. 지금 국민의힘에 신천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미움 사면은 다음에 기회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행사를 허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똘레랑스로 해서 열어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 홍준표 그 시장이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실제로 그 국민의힘 관련자들이 가서 뭐 화환도 주고 어느 시장인가? 이게 보세요. 이게 바로 이 부분만 보면은 네. 신천지가 이미 그 개신교계 반대 그걸 뛰어넘어서 이미 세력화됐고 이미 정치권 안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개신교 정말 그동안 엄청나게 신천지 반대하는 운동을 벌여왔거든요. 그 이단으로 돼 있죠, 신천지. 그럼요. 아니. 교회마다 그냥 뭐 저기 신천지 출입금지. 맞아. 웃긴 게 뭐냐면요. 네. 이번에 그 나는 신이다에 나왔던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네네네. 그 교회가 제가 있었던 사무실 바로 옆에 있었던 교회인데 거기 가보니까 입구에 신천지 출입금지. 자기네들끼리. 네. 정명석도 정명석 교회 앞에도 신천지 출입금지. 자기네끼리 조직 싸움을 하는구만. 이건 진짜 코미디 아닙니까? 자기네끼리. 예. 이게 서로 그냥 신천지 출입금지. 정말 배꼽을 잡았습니다. 근데. 예. 아니 그래요 이게. 네. 이게 참 지금 이 시대는 그 이미 그 뭐 대통령까지도. 이상한 사이비한테 지금 휘둘리고 있다라는 네. 의혹에 사로잡혀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또 이른바 정통임을 자임하는 개신교 교단도 맛을 잃어버린 지 오래고 그래서 참 종교가 이제 사회적으로 참으로 그 해악을 끼치는 그런 범죄 집단이 돼가는 것은 아닌지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천공도 저렇게 돌아다니고 뭐 국내에서 돌아다니고 하는 게 자기 세력을 확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기 세력 확장하는 거 저기 태권도 옆에다 뭐 하는데 결국은 자기 세력 확장하고 강연하고. 아니 천공 강연이 그 저기 천공이 윤석열과 가깝다. 네. 이 이야기 나오기 전에는 7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수강료가. 수강료가. 뭐 별것도 아닌데. 뭐 무슨 말인지 일단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지금 그 대통령과 가깝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70만 원으로 뛰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수강료가 하는 거야. 예, 영이 하나 더 붙었어요. 예.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아유 정말 참 너무 부끄럽습니다. 진짜. 신천지도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 당원으로 많이 가입을 했겠네요. 정강 그렇죠. 목사 당원 사람들도 당원으로 가입.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뭐 전광훈은 뭐 좀 다릅니다만은 좀 뭐 달라요. 전광훈 말고 이제 정명석이나 신천지 이만희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 뭡니까? 뭐 이단 사입이라는 점도 그렇지만은 무엇보다도 위장 전술을 많이 위장 써요. 그러니까 대학가에서 그 네. 정명석 집단이 그렇게 굉장히 크게 활동이 그 상당하거든요. 또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정명석이 10년 동안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성폭행으로 감옥에 갔었고 발치까지 찼고 그런 마당인데 아 발치까지 찼었어요? 그렇죠. 성폭행 모르니까 네. 아니 그런데도 이 그 JMS가 그대로 건재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따지고 보면은 우리 교주님이 지금 저 감옥 가신 거는 예수가 당했던 고난처럼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또 분칠이 됩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한부 종말론자들. 어? 시한부 종말론 몇 월 며칠 몇 시에 지구가 멸망한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또는 휴거된다. 예측했는데 틀려요. 틀려도 건재합니다.
그리고 그 교주가 죽어도 건재합니다. 또 교주가 감옥 들어가도 건재합니다. 이게 뭐겠어요? 끊임없이 교인들한테 가스라이팅을 시키면서 그 확증 편향을 준 거죠. 그래놓고 뭐 좀 공권력이 들어가게 되면 종교 탄압이라고. 네, 그렇죠. 그 탄압 들어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또 똘똘 뭉치게 만드니까. 그리고 또 이른바 배교자, 배신자들에 대해서는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난과 욕설을 퍼부으면서 네. 그래서 또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고요. 이렇게 선택적 인지를 하는 집단이 바로 이단 사입입니다. 여기서 깨어나오려면 정말 자력으로는 안 돼요. 외부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그럴 때지 공권력이, 공공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일단 공권력이 나서서 이 사람은 지금 사회규범을 어겼다. 법질서를 그 훼손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넣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권력이 일단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연결돼 있지 말아야지. 그렇죠. 어? 검사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 당국대학교 교수님 얘기에 따르면 네. 검사하고 많이 연결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과. 그렇죠. 그런 집단하고 연결되지 말아야 되는 거지. 신천지가 국민의힘 당원에 가입하면 안 되는 거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가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에 그렇게 그 많이 대거 네. 들어가서 그렇게 역할을 한 건요. 우리나라에서 네. 10만 명 정도가 동원되는데 소리 소문도 없이 동원될 수 있는 집단은 신천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정치적 목적을 갖고. 네. 이만희 씨 같은 경우도 자기가 어떤 정치적 실체가 됨으로써 어느 정치 지도자도 자기를 무시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게 어떤 목표였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그 목표는 많이 실현됐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제 신천지 또는 전광훈 이들의 눈치 보지 않고서는 뭔가 정치적 역할을 맡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 대통령 대표 경선에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네요. 관여했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특히 그 전광훈 같은 경우에는요. 네. 황교안 그 전 대표를 크게 디스했습니다. 막판에 둘이 대충돌을 빚었어요. 아, 그래요? 예. 이제 뭐 계속 끊임없이 황교안을 디스했던 전광훈인데 네. 전광훈 씨가 이제 2019년 12월 30일 아마 네. 그쯤일 거예요. 황교안하고 결별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뭐 둘이 죽고 못 사는 사이였죠. 그 전광훈이가 뭐 단식하는 뭐 현장에 가서 뭐 예방하기도 하고 뭐 집회 연단에 오르기도 하고 네. 뭐 전광훈이가 그때 이제 한기총 회장했잖아요. 한기총도 찾아가고 네. 이렇게 아주 긴밀한 관계였는데 그냥 뭐 2019년 12월 30일 아마 그때가 첫 구속영장이 그 청구됐을 시점이에요. 네. 아 이거 더 같이 이렇게 말 섰고. 그림자 같이 밟았다가는 이거 뭐 나도 정치적 미래가 안 좋겠다라고 판단해서였는지 그때 손절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정광훈이 박친 거죠. 그러더니 이제 대표 경선 앞두고 이제 정광훈이 뭐 이제 공천심사위원장 네, 김형호 네. 전 국회의장이 맡았잖아요. 2020년에. 아, 그때 그랬죠. 맞아요. 50억 받고 저렇게 했죠. 공천심사위원장 시킨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 예. 그랬더니 여기 발끈해가지고 황교안 후보가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이런 상황이고, 정광훈은, 야, 너 나한테 받은 돈 있잖아. 하면서,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로 황교안을 막 공격을 했는데, 어쨌든 황교안 8%밖에 못 나왔습니다. 이거 봐서는, 와, 정광훈이 일정 부분 힘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러면 또 정광훈이 엄청나게 광을 팔 것이다 했는데, 그 이튿날부터 광 팔더라고요. 그래요? 야, 정광훈이가 이 시대의 예언자라고 그랬는데, 저는 전광훈의 예언자입니다. 아닌데 목사님 그러니까 예, 예. 걱정되는 거는 우려하는 거는 예. 종교라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쉽게 얘기는 못하는 것 같고 하여튼간에 아, 몰려와가지고 막 그냥 뭐 난리치우면은 그 자기들도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런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국가 권력과 연결돼 있고 네. 더 나아가서 또 정치 권력에를 힘을 발휘하고 이미 깊숙이 들어왔어요. 이거 뭐 돌이키기 쉽지 않을 겁니다. 뭐 천공도 그런 사례에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취재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이 결국 국정 운영에 이 사람들의 입김이 좌우될 수 있다. 윤석열 정권에서. 그 실제로 그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윤석열이 과거 코로나 때 자기를 봐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보답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경선에 개입해서 윤석열을 도운 걸로 신천지가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전광훈 같은 경우는 윤석열과 자신의 공동 정권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도 했죠. 정말요? 아, 근데 뭐 공동정권은 이제 본인이 하는 말이고요. 아. 아니 공동정권의 한 축인데 네. 그런 사람을 이제 유죄 판결을 때립니까? 4년 구형을 때리고요. 그거는 이제 정광훈 씨의 뻥인데 네. 권력 서열로 보면은 종교인으로서 윤석열에 가까운 순서대로 보자면은 천공, 아, 그 다음 신천지, 그 다음에 전광훈입니다. 전광훈은 아. 좀 이제 착각을 그만하기 바랍니다. JMS는 거기 못 들어가나요? JMS가 정치 세력화했다는 얘기는 제가 듣지는 아. 못했는데 그 요소 요소의 권력 기관에 있는 사람을 신도로 포섭해서 그 교주에게 충성하게끔 한 정황은 보입니다. 예. 네트워크하고 그렇죠. 자기네 JMS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군요. 그렇죠.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하여튼 이만희 네. 전광훈 뭐 지금 국민의힘을 많이 오염시켰고요. 공당으로서 좀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사정까지 갔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보십시오. 네. 뭐 당대표 최고위원 다 정말 에? 야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다. 어? 완벽하게 그 윤석열하고 1차화가 됐잖아요. 1차화가 됐어요. 예를 들면 그 안에서 지도부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뭐 예를 들면 윤석열에게 대적한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이거. 예, 만약에 당대표인 김기현 의원 그래도 선수도 많고 이래저래 아는 중재들이 많으니 총선 때 분명히 용산에서 검사 한 30명을 꽂을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될 곳으로. 될 곳으로. TK, 뭐 강남. 그러면은 그 국민의힘 기존 의원들 얼마나 그 뭐 반발하겠어요. 그때 이제 그 이 김기현이 그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저기 용화대, 용화대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최고위원들이 집단 사퇴를 한단 말이죠. 그럼 지도부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KTX 울산이 터지겠지. 당연히. 예, 그렇죠, 그렇죠. 그 전에 예. 그렇게 되면 또 비대위가 구성될 것이고 그 비대위도 역시 윤석열이 점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그 당은 이제 윤석열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게 됐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지명대에다 윤석열 사당화든 검찰당 저는 검찰당이 탄생했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죠. 국민의힘 아니죠. 기존 예. 그래도 국민의힘 과거 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뭐 쫙 그래도 사진 붙여놓고 했었는데 이승만 사진도 뺐다고 없었다고 그러더라 누가 네. 이제는 완전히 검찰당이 되었고 이제 각 지역위원회마다 윤석열 사진만 이렇게 있는 이제 이 당은 그래서 정말 이제 몰락의 길만 남았고 아마 오늘부터 아니 어제부터도 이미 그 균열이 보였습니다만은 대대적인 어떤 그 혼돈의 그 도가니에 빠져들고 그러니까 아예 필요합니다. 내놓고 이준석, 안철수, 누구 유승민 공천 안 줄 거야 나가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다 그렇게 짐작하는데, 네. 야 그렇게까지 공언까지 공언까지 했다면, 내놓고 하더라고. 자 그래서 사실은 뭐 중대선거구제 개편이 예. 어떻게 될 것인가. 중대선거구제 개편으로 가게 되면은 네. 안철수나 유승민이나 이준석이 신당 만들죠. 만들죠. 바로 만들겠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파일을 나눠주고 싶은 윤석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논의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네. 거기에 반기를 드는 다음에도 국회의원 하고 싶은 여야의 의원들이 또 담합해가지고 밀어붙일 가능성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가 이제 열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야당은 뭐 수박들 말하는 겁니다. 예. 예. 결국 우리 대중이 막아낼 수밖에 없는 건데. 국민들이 막아야죠. 그러니까 이 중대선거구제 제가 좋은 제도라고 네.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은 안 된다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중대선거구제는 우리 선거의 그 속성이 뭡니까? 네. 잘하는 사람, 유망한 사람, 우리 공동체를 그 미래지향적으로 이끌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치 엉망으로 한 인간들 심판하는 그렇지. 심판의 속성도 있는데 그렇지. 중대선거구제는 심판이 사라져요. 맞아요. 심판이 사라지는 선거가 돼버리면 심판이 사라진 민주주의가 되면 바로 이제 국민이 대통령 뽑을 필요가 없는 그 권한이 박탈되는 내각제로 가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선구제 하면서 제가 네. 봤을 때는 그때 하다가 위성정당 만들어갖고 못해먹은 네. 준연동형 비례제로 가면은 비례성도 강화되고 네. 소선구제 나가고 네. 그러니까 독일의 축소판이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왜 무리 없어요. 와, 약간 지금의 이 체제, 지금의 이 국회의원들, 네. 이 그 멘탈까지 보면은 이들에게 그 우리 정치의 미래를 맡길 순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의회주의가 예. 의회주의라 그러잖아요. 네. 의회주의의 민주주의성이 이제는 상당히 국민들도 안 믿고 있고 맞습니다.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의회주의의 우리 국가의 운명을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 이 국회의원들이 진짜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촛불 집회 나오는 거 주저주저 한단 말이죠. 네. 대중들과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자기네 교류하고 교감해야 의회가 살아요. 아니 그 안민석 의원이 말이죠. 네. 박홍근 원내대표한테 특검 관철 등 이런 현안을 그 여당에게 압박하기 위해서 단식 투쟁 어떠냐. 김성태 전 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죠. 그렇지. 아. 그랬더니 한 10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 된다라고 했대요. 근데 그 10가지 이유를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안민석 의원이. 그러니까 그 박홍근이. 박홍근한테 다시 가라 했더니 한 10가지 이유를 들어서 박홍근이 안 된다라고 했다는 건데 그 10가지 하나도 기억 남는 게 없대요. 네. 안민석 의원 한번 우리 한번 모셔야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네. 아, 그 이제 그 일장기 아, 이거 하다가 한참 아, 네. 일장기 목사 얘기해야 돼. 일장기 목사 얘기. 제가 설교를 쭉 한번 들어봤는데 네네. 정말 이 사람은 뭐 역사를 좀 아는가 봤더니 네. 그 이 경술국치가 있었던 1910년 8월 상황을 네. 얘기하면서 그때 그 고종 황제가 승인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뭘요? 그 경술국치. 그 한일 이른바 한일 합방 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인장 가져가고 찍은 거 완전. 그 조작한 거고 그리고 당시 왕은 저기 고종이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이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말이죠. 뭐 무슨 저기 한일 관계가. 그래도 뭐. 고종은 양심상 끝까지 저항했어요. 그렇지. 일본 놈들이 하는. 그래서 저기 고분고분하지 않으니까 순종으로 갈아치운 거 아닙니까 일제가. 아니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기초적인 것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목사들이 예. 이거 보수교단인데요. 보수교단은 그 어떤 역사 그리고 또 어떤 그 진보적인 신학 이론 이런 것들 접근하는 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냐 그쪽에 물들까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네. 역사 얘기만 구한말의 기독교의 역사는 굉장히 훌륭한 역사였거든요. 네. 아, 개화 문명을 받아들이고 네. 그러면서 더 저보다 잘 아시게요. 제가 잘났지 조금. 아, 예, 별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서 사실상 우리의 독립운동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었어요. 네, 네. 계신 게. 근데 네. 일본 놈들한테 집에 당하면서부터 받기 네.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3.1운동 때 아주 모진 그 탄압을 했거든요. 가히 그 감옥 잡혀 들어간 목사님들이 죽거나 거의 그 장애를 갖고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일장기 목사 같은 사람이 탄생한 걸 알아보고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그것도 그렇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 신학교 들어가서 그 다양한 공부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구조의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그 이 뭐 어떤 자신감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무실에 일장기 걸어놨던데 이 사람 어디 보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목사들 없어요. 거의 막 99%가 다 저 친구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정말 부끄러운 거죠. 사실은 진짜 워낙 공부를 안 하고 세상과 담을 쌓다 보니까 건강한 상식까지도 이제 담을 쌓아버리는 이런 목사들이 많다는 이 사람은 자기 조국이 일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난 그렇게 보여줘. 뭐 처음에 자기가 일본인이라고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일장기를 그 걸지. 그 절딱선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훌륭한 게요, 예. 목사님. 그 세종시에 있는 주민들이 예. 한 달 동안 예. 태극기 달기 운동을 아이고 역시 국민 사랑이 그럼요. 국민이. 예. 하여튼 저기 그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까지 네. 드리는 게 좀 그런데 네. 목사도 똑같은 인간들이고요. 네. 목사라고 해서 특별히 더 존경받을 존재도 아니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아주 거침없이 야단치시고 그 신학적으로 보더라도 네. 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설교를 하는 죄인일 뿐이다. 까불지 말고 신 앞에서 겸손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더 하신 말씀? 아 예, 다 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우리 유용한 뉴스 코멘트를 출연해 주셔갖고 현직 목사신데 네. 예. 이런 얘기 좀 너무 고맙고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도움이 됐고 판단하는데 예. 하여튼 뭐 저기 예. 심리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목사들은 뭐 무슨 거기가 뭐 어떤 교단이든 간에 다 이단 사이비예요. 사람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그래서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는 목사가 있으면 다 이단 사입이라고 규정하시면 됩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해방하는 종교입니다. 인간을 해방시키는 종교고 네.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드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인을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놈들은 거짓입니다. 사탄이에요.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해방시키는 그럼요. 노예를 자유로 만드는 종교. 그렇죠. 예수가 그렇게 했던 거죠. 맞습니다. 믿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